안녕하세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근처에 있는 수원 재래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팔달문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팔달문 바로 아래 팔달문 시장이 있고요. 그 옆엔 수원 영동시장이 붙어있고 그 영동시장 맞은편에 주로 먹거리 시장으로 유명한 지동시장이 있어요. 지동시장 내 순대곱창타운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순대곱창 볶음이 유명합니다. 금강산도 식구들이 푸짐하게 순대곱창 볶음 드시고 운동삼아 시장 모두 구경하시면 좋을 듯해요. 바로 옆 건물엔 제가 좋아하는 명품 만두집이 있는데요. 몇 군데 방송에 나온 유명한 만두집이니 꼭 들러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 바로 이 그린색 고기 왕만두인데 만두피가 부추를 갈아 넣어 예쁜 그린색이고 호빵처럼 보들보들해요. 만두 속도 고소하고 부추향으로 향긋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시장에서 산 간식을 먹으면서 수원천을 걸어보면 좋겠어요. 야채는 싱싱하면서도 마트보다 훨씬 싸고 종류도 다양해서 눈이 즐겁습니다. 새우가 살아서 움직이네요. 굴철이라 굴이 싱싱해 보입니다. 이건 얼마예요? 진짜 맛있고 얘는 한 근에 17,000원. 죽은 거는 10,000원. 종류가 달라요. 얘는 토종 민물. 얘는 민물에서 살고 바다에 사는데. 여기는 미나리 광장시장에 속하는데 같은 시장이라 보면 됩니다. 시장 안쪽 한적한 곳에 전통 과자를 직접 만드는 것 같아 둘러봅니다. 노란색 찹쌀 육아 맛을 보는데 육아에서 맛있는 향이 납니다. 아, 이때 갑자기 40년 장인신 사장님 출연하십니까? 조통이 쓰고 저기 생강이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그 찹쌀로 튀겨 놓은 거야. 이 속에 이게 찹쌀이 이게 사실상 아무 맛 없어. 찹쌀만 한 거라. 물엿 때문에 맛있는 거네요. 와, 색깔이 너무 예뻐요. 노란색이네. 여기다가는 물 넣으면 가황을 넣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나네요? 아니, 그렇지 않게 나는데, 이게 가황을 넣으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가황만 못 먹잖아요. 아,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얘는 쌀이, 티밥이 아니라 쌀 쪄가지고 찐 거예요? 호두밥이지? 밥을 해서 뭘 말려서 그래서 뭐 기름이나 튀긴 게 아니고 이것을 이거 튀김 염튀김이라고 하는 거야. 예? 염튀김. 튀김. 튀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즉석에서 무치는 거 진짜 맛있겠다. 생강 향이 너무 독특해서 생강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 생강 참 좋아요. 그 눈에 익히지 않은 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떠세요? 금방 만들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아유, 이것도 금방 만들어요. 먹어볼게요. 애잔하네. 아, 고소하고 생강 향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해요. 과자도 기름기도 없고 쌀을 그 찐쌀을 말려서 소금이다가 이제 휘렸기 때문에 이게 쌀이 이제 국산쌀이에요. 와, 이 쌀만 먹어도 맛있어. 쌀만 먹어도 맛있어. 쌀만 먹어도. 근데 이것은 얘는 이것은 소금이다 같은데 이것은. 야, 이거 직접 만들어서 진짜 다가지가 더 싶네.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건강식인데. 축산 정육 코너에서 국내산 소고기 한 팩에 10,000원. 거의 40% 세일하니까 수입산 소고기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살치살 한 팩 사서 구워 먹었는데 맛있었답니다. 실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기부터는 목골 종합시장이네요. 이 빵집에서는 호박씨빵과 버터크림빵을 샀는데 호박씨빵이 기대 이상이었답니다. 나중에 시식에서 보여드릴게요. 피칸파이가 하나에 3,000원밖에 안해요. 다음엔 꼭 사야겠어요.
이곳 목골종합시장이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인기 있는 곳이 치킨집인데요. 프라이드 치킨이 한 마리 4,000원, 원가도 안 나오겠어요. 닭강정도 큰 게 7,000원밖에 안 해서 닭강정과 치킨 한 마리 사서 시식했어요. 반찬 분여도 싸고 먹음직해요. 와, 굵은 콩나물 맛있어 보이고 양도 많은데 2,000원밖에 안 해요. 또 인기 메뉴인 기름에 튀기지 않는 울금옥떡이에요. 겨울이면 꼭 먹고 싶은 떡이죠.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네요. 와, 튀기지 않아 몸에도 좋고 가격도 시중에 반밖에 안 해요. 집에 와서 먹어보는 육아가 바삭하고 향긋하고 겉에 쌀은 누룽지같이 고소하고 맛이 깔끔해서 자꾸 먹게 되네요. 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데우니까 바삭함이 살아났어요. 치킨 한 마리니까 4,000원인데 생닭도 4,000원 넘을 것 같아. 호박 식빵에 진짜 호박까지 들어있을 줄 몰랐네요. 검은깨까지 들었어요. 전 식빵을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왕만두 6개 한 팩에 4,000원. 정말 싸요. 붉은색은 김치만두, 그린색은 고기만두. 고기 만두피에 부추만 갈아 넣은 게 아니라 부추와 당근까지 썰어 넣어서 더 먹음직해요. 속은 갈은 돼지고기와 야채로 꽉 찼는데 고기의 고소함과 부추의 향긋한 맛이 나요. 특히 호빵 같은 부드러운 만두피가 너무 좋답니다. 김치 만두 속도 꽉 찼네요. 맛은 보는 것보다 매콤합니다. 저는 부추의 향으로 감칠맛이 나는 고기 만두가 훨씬 좋아서 다음엔 고기 만두만 가득 사오려고요. 울금이 들어간 호떡은 부드럽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겠죠? 또한 기름기가 별로 없고 속도 설탕이 맞지 않아 좋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맛집 영상에서 봬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